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올바른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기획 보도. 일본의 한 지자체는 고향 납세 기부금의 대부분을 이 육아 지원에 돌려 지역을 빠져나가던 인구를 잡고 젊은 인구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자세한 소식 보도합니다. 일본 중부의 작은 항구 도시 야이즈. 이른 아침부터 어린이들의 제잘거림이 가득합니다. 지난 2021년 7월에 만든 종합 육아 지원 시설입니다. 어린이 도서관과 장난감 미술관, 놀이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1년에 8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입니다. 안심して 子供を預けられ遊ばせられることなので、とても素敵な施設だと思います。 170억 원이 들어갔는데 절반 이상을 고향 납세 기부금으로 충당했습니다. 부르사토 노제를 してくださる方、子供子育ての支援に対しての目的でしてくださっていると思うので、ちょうど良かった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야이즈 씨가 지난해 거둬들인 고향 납세 기부금은 650억 원에 달합니다. 전국 1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이미 75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야이즈 씨는 고향 납세 기부금을 인구 늘리기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야이즈 씨가 포함된 일본 시즈오카 현은 지난해에만 전입온 사람보다 전출한 인구가 4,658명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야이즈 씨는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보다 많은 지역입니다. 작년에만 326명이 늘어났습니다. 공무원 1년 차인 와다유키 씨. 나가노 현에서 7년 동안 민간 기업에서 일하다 지난해 4월 야이즈 시청 공무원이 됐습니다. 이곳으로 이주한 이유는 정주 여건 때문이었습니다. 非常に子育てとかそういうところで手厚いところがあったので、家族ぐるみで移住するのに非常に住みやすい場所だなということで感じています。 인근의 후지에다 시도 젊은 세대 유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체육관을 리모델링한 랭게지 스마일홀. 놀이와 스포츠에 특화된 육아시설입니다. 고향납세 기부금 3억 5천만 원을 들여 고쳤습니다. 多くの方が市外からもご利用いただいてます。半分ぐらいの方は市外からの利用になりますね。 후지에다시는 육아뿐만 아니라 생활 밀착 마을 만들기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건강, 환경, 고용 등 정주 친화적인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덕택에 지난해 14세 이하 어린이 전입 초과 인구가 138명에 달해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많았습니다. 今申し上げた住む便利だけど非常にこう豊かな暮らしができる環境づくりと教育それからしっかり稼げるビジネスの環境づくりこの3本柱を特に力を入れているというところが藤枝市の特徴ですしそれで成果が出ていると思っています。 일본의 시정 촌들은 지역 소멸을 가중시키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재정적인 기반은 고향 납세 기부금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